시야? 8시 54분. 9시네? 네. 해가 머리 위에 오기 전에 빨리 치우고. 네. 돌로미티. 위에 온도차가 엄청 심하대. 한 10도 정도 떨어진대.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을 거 점퍼나 이런 거 좀. 거긴 추우니까. 반바지 같은 거 안 돼. 준비하라고. 안 될 것 같은데. 준비해서 움직입시다. 바람이 선선하니까 날씨가 제일 쾌적한 것 같아. 자연이. 우와. 우와. 멋있다. 내가 살면서 이런 순간이 올 줄이야.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아이고. 하늘밖에 안 보이다. 와, 추워. 추워. 오호. 오, 눈이다. 진짜 눈이야? 눈이야. 아우, 잠깐만. 아, 천식. 우리 무슨 히말라야 간 느낌입니다. 우박, 우박, 우박. 해. 해 안 뜨겁니? 죽을 것 같아. 어머나, 이거. 야. 야. 그 땀을 안 흘리던 내가 이렇게. 우와, 나 체질이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체질이 바뀌어. 오늘은 가지 마. 오늘은 가지 마. 가지 마. 나는 할 말이 많은데. 아, 일단 싫어. 어, 다 치웠어. 자, 이제 가봅시다. 고고. 자, 이제 시원한데. 시원한 곳으로. 시원할 것인가? 추울 것인가? 두꺼운 옷 많이 챙겨왔어요? 나? 네. 무슨 맨투맨 같은 거랑 히트도 챙겼어. 히트 잘했네, 잘했네. 위아래로. 내복, 내복. 갔는데 얼마나 시원해질지 잘 뭐 감이 안 와. 네. 근데 또 너무 많이 시원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원한지 모르겠어. 갑자기 추워지면 또. 아, 근데 우리가 렌트카 업체를 가는 거라. 가까운 주유소가 어딨냐? 저거 앞에도 주유소인 것 같아요. 어, 그러네. QA. 네네. 아, 많이 들어간다, 언니. 뭔 멈춘 것 같아요. 답! 응? 오케이. 노! 그라치. 땡큐. 그라치, 에밀레. 가득 다 넣은 거야? 네. 공항 허츠 주소. CL. 여기로 나가네요. 근데 선영 언니는? 어? 영수증 받아올게. Excuse me, sir. Can I have a receipt? 봤어? Thank you. 그러면 공항 허츠 음료수. 네, 선영 언니는? 선영 언니 없어요. 없어요. 선영이 없어? 야, 선영. 선영. 선영은 버리고 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야, 선영 버리고 가는 거야? 야, 아무도 몰라? 아니야, 저는 왜 출발하지 이랬어요. 아, 얘기를 해봐. 얘기를 놓고 갈 뻔했다. 저는
살짝 앞으로 빼는 줄 알았어요. 아,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여기 나가는 거예요. 아, 너무 웃겼겠는데? Thank you. Bye. 날 두고 갔어. 날 두고 갔어. 날 두고 가버렸어. 난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디리다라뚜. 조심해. 이렇게 뭐 살아남는 거지. 돈은 나한테 있다. 건너와!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들다라뚜. 건너와! 마이! 아, 그래도 더 안 가고 알아차서 너무 다행이야. 죄송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언니. 어디 갔었어요? 혹시 미안해요. 진짜 놀랬겠다, 언니. 어? 언니 놀랬죠? 아니, 여차하면 여기 살려고 그랬어. 와, 솔직히 말해, 찌끔 울었지? 아이, 무슨 말씀이야. 외톨이야 불렀어요, 선배님. 외톨이야, 외톨이야, 외톨이야. 나리리리라. 어, 외톨이야 나왔어. 일부러 뜨는 거야? 일부러 뜨는 거야? 아니, 아니요. 외톨이야, 다리디리다뚜. 아, 아주 재밌는 여행이네요. 깜짝 놀랐네. 너무 좋네. 사랑했나봐. 전영 언니는? 아, 언니! 전영 언니 없어. 세영아, 너가 이제 여태 인생을 살아오면서 들었던 음악 중에 과거를 생각나게 한다거나 뭔가 향수를 자극하게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 한 가지는 어떤 저의 첫사랑을 첫사랑 언제였어? 17살이었는데 17살 때? 다른 학교 남학생, 저는 여중여고 여대였거든요. 아. 좀 유명한 친구였어? 인기, 아, 그런 건 인기 많은 친구? 어떻게 인기는 많았던 친구인데? 것 같은데 아. 제 친구, 남자친구의 친구였어요. 아. 혹시 짝사랑이었니? 짝사랑이었어요. 아. 어머. 아. 너무 집중이 안 돼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딱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어.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구나. 그러고서 첫사랑을 딱 잊었어요. 아, 사랑을 잊었어요. 아, 잊었다고? 그때 하고 있었는데? 아, 예, 예, 예. 아. 너무 아프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었구나. 어머. 그렇게 잊어서. 어머. 그게 뭐 무슨 노래였어? 그게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거 되게 너네 세대 노래는 아닌데 그때도 옛날 노래였는데, 그치? 아, 그래서 데뷔가 28년이니까. 17살이 이거 들으면서 그래 끊어내자. 이 사랑 정말 너무 아프다. 아픈 건 사랑이 아니다. 그렇구나. 아에로포르토. 본조르노.
지내지야? 왔어 왔어. 여기 있네요. 앞으로 가서 왼쪽 언니 바로. 큰데요? 예, 예쁘네요. 문 열었어요? 우르릉 우르릉. 아, 오랜만에 또 제가. 일단 가봅시다. 자, 이제부터 우리 텐트 바꾼 유럽 첫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예. 지금 비행기에서 내려가고 딱 하니까 첫날 같은데요? 네. 아, 진짜. 아, 베니스다. 아까 비행기에서 보니까 이런 수로들이 네. 아주 무슨 미로처럼 촤악 엄청 많더라고요. 첫날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돌로마이트인가 돌로미트인가 식료품점은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800m 앞에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어, 여기야? 와, 진짜 크다. 여기지? 오, 되게 깔끔하다. 네. 오. 오. 여기다. 엔트런스, 엔트런스. 시타? 제가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양파 세 개. 감자 매끈매끈하다. 투푸 없어? 일단 찾아볼게요. 토프 알 레츄럴레 찾았다. 어 계란 찾아. 아 이쁘게 여섯 개짜리가. 밀가루. 파리나, 파리나. 이거요. 가자, 가자. 어, 비가 많이 오는데? 갈 수 있을까요? 야, 이거 갈 길이 위험하겠다. 얼마나 먼지 한번 볼게요, 일단. 마음을 준비해야 되니까. 홀딱 젖어서 가는 거죠. 여기 잠깐만 계시면 내가 차를 갖고 온다고? 그 생각 중인데 같이 가자. 왜냐면 또 그걸 차를 가지고 네가 다시 오고 이러는 게 힘들 수도 있어. 같이 가자니까. 다 같이 가.
어우, 여기는 비닐봉지가 다 찢어질 것 같아. 길 건너서 이쪽 쪽. 우, 마음의 준비하고. 갈 준비, 갈 준비. 자, 갑니다. 자, 속도가 생명이야. 옷 꺼냈구나. 네, 이따 추울 것 같아서. 아, 모이스 쳐. 와, 옷을 짜야 되는데. 아, 잠깐만. 이것도 젖어 쓸라나? 아, 감사합니다. 언니는 닦아. 여원 있어. 언니 닦아. 나도 여기 있어. 어머, 세마. 샤워했어. 언니 스카프 되게 잘 쓰네요. 너무. 진짜 유용해. 고마워, 언니. 얘가 안 좋은 날이네. 얘가 안 좋은 날이네. 가서 오돌오돌 떨겠는데? 나 정말 재밌었어. 나 오늘 할 거 다 했다.